유도 전동기 등가회로는 변압기 등가회로하고 유사하게 유사하게 그림을 그렸다. 자, 그래서 먼저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는 1차 부하전류, 여자전류, 1차전류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고 요 부분은 어떻게 해도 요거를 쓸 수 있었나? 그래서 R다시 이렇게 쓰면은 자, 요 등가회로 이렇게 바꿔도 된다 그런 거 기억나지?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요 I1은 자, 어떻게 이제 계산했어요? 자, 바로 R1 여기가 V1이라면은 자 I1을 이렇게 계산했었는데 이거 아직 기억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P2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P2는 요 I1 다시의 전류가 어디에서 먼저 시간에 했던 거 이거 했었지? 자, I1-의 전류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었지. 자, 먼저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요거의 제곱이잖아. 자, 요렇게 자, 이제 쓸 수가 있다면 자, 어떻게 이제 간단히 되겠어요? 바로, 자, 요거, 제곱이지. 그리고, 요거는 루트 벗겨지지? 이런 식이 이제 간단하게 나왔다. 그래서 먼저 시간에 얘기했던 게 자, 이런 얘기했었어. 기억나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유도전동기 특성에 대해서 한번 특성은 보통 요 속도와 토크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정의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특성은 보통 속도, 그 다음에 토크, 뭐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비례 추이 정도만 알면 돼. 자, 그러면 이거는 권선형에서만 되는 거였었지. 그래서 먼저 이 속도 특성은 유도 전동기는
속도가 일정한 그 정속도 전동기다. 속도가 일정한 정속도 전동기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를 자, 알아주셔야 돼.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부하에 따라서 NS가 거의 일정하지. 그래서 여기 속도를 이렇게 했을 때 이 부하 전류 자 그래서 이게 부하 전류지. 그래서 이제 여기 요 간격 요 간격이 바로 S의 NS다. 그래서 여기가 NS라면은 요거 요 N은 바로 NS에서 SNS를 뺀 차지. 이렇게 쓸 수 있나? 그래서 이게 정속도 거의 속도가 일정한 정속도 전동기다 하는 거죠. 이게 일정하다는 거야. 이게 거의 일정하시. 슬립 일정하면은 얘도 일정하니까 일정하겠지. 자, 그런 얘기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속도 요 곡선을 하나 더 한번 여기를 슬립으로 잡고 여기를 토크로 잡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로 잡을까? 2차 출력으로도 한번 잡아볼 수 있고 1차 전류 1차 전류 이걸로도 한번 잡아봤다. 1차 부하 전류면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1차 부하 전류지, 그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하 토크가 이게, 부하 토크 TL이라면, 자, 우리가 이 토크 특성은 어떻게 됐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었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운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렸었지? 인덕션 못하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만나는 요 점에서 이거를 뭐라 그랬다? 전부와 토크 슬립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리고 여기는 뭐 했었어요? 최대 토크 슬립이야. 최대 토크 슬립. 최대 토크 슬립이다. 그리고 여기는 뭐지 이거? 기동 토크였었지. 이거는 그래서 여기 스타팅. 여기는 맥시멈. 자, 그래서 요 슬립.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런 얘기지. 자. 자, 이게 기동, 여기가 기동이지? S는 여기가 0이고, 여기 1이지? 이게 이제 기동 토크고, 최대 토크고, 요거는 전부와 토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식도 배웠나? 바로, 자, 우리가, 자, 요, 토크는,
0.975. 자, 여기가 N, 여기 P, 이렇게 쓸 수 있었어? 아, 그런데 여기를 2로 하면은 여기는 이걸로 쓸 수 있었지? 그래서 2는 1.016 NST, 이렇게도 쓸 수 있었나? 그러면은 요식에서 P2와 T는 비례 관계다.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은 토크가 이렇게 되면은 예, 출력도 얘랑 상당히 유사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래서 여기는 0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0에서 짱짱짱짱짱짱 올라갔다가 요런 그림은 뭐냐? 바로 P2의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이게 뭐지? 그 P2의 그림이야. 이게 P2의 그림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I1 다시 그림은 어떻게 될까? 1차 부하 전류는 자, 기동할 때 가장 크겠지. 그렇지? 기동할 때 가장 크겠지. 그래서 1차 부하 전류는 기동할 때 가장 크게 그려져야지 된다는 거지. 1차 부하 전류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1차 부하 전류는 어떤 특성을 나타낼까? 기동할 때 가장 크겠지? 기동할 때 가장 크니까 기동은 이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요거는 이런 식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야. 응? 여기 이제 기동시 이제 가장 큰 특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그려놓고 이게 뭔지 찾으라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자, P2, 요 노란색이 P2다. 빨간색이 뭐라고요? 1차 부하전류야. 1차 부하전류. 응? 자, 그래서 자,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토크를 계산을 해보면, 자, 원래 토크는 어떻게 계산했었어? 자, 이 자, 토크. 이거 있었지. 그래서 이 파워를 토크로 다 보냈었지. 자, 그러면은, 요식이 이제 여기서부터 요식이 나왔다는 거 기억나요? 그러면은 오메가가 뭐 했었어? 2파이. 맞아. T. 그럼 여기서 T는 자, 어떻게 될까? P2 요거 넘어가면은 2파이 NS에 62 이렇게 되겠지? 자. 자, P2는 저기서 계산을 했던 식을 한번 써보자. 자, 써보자. 그러면은 V1 제곱 S의 R2 다시 R1 플러스 S R2 다시의 제곱. 자,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거 먼저 시간에 배웠던 거 좀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이거 풀이 과정을 물어보지는 않고
결과식만 이해를 하면 돼. 응? 근데 그 결과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잡아주려고 그러는 거고, 이걸 뭐 이해 못한다고 아무 상관없어. 자. 기동시에는 S가 얼마야? 1이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S1을 딱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1이 되는 거야. S1을 집어넣으면은 1이 되는 거니까 이 기동시에는 토크가 2파이 ns의 60에 자, 이것만 1로 넣어버리면은 R2-제곱에 V1제곱에 R2-. 이게 바로 기동시의 토크지? 뉴턴 메다가 이제 기동시의 토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바로 요게 나오는 거야. 기동시 토크. 자, 이 기동시의 토크는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야. 외워야지. 기동시 토크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V1의 제곱에 비례한다. 여기 V1 제곱 기동시 스타팅 토크 기동 토크 요게 여러분들 문제다. 아, 그래서 이것만 알아보면 돼. 아, 그래서 비례합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자, 조금만 공부 좀 한 친구들만 하세요. 요 최대 토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미분을 이용하면은 구할 수 있어. 이 최대 토크는 여기가 미분의 기울기로 표시하면은 요 최대 토크는 dsd 그러니까 이제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이 토크의 기울기가 요거가 여기 요거를 만족하는 게 바로 최대 토크 슬립이라는 거지. 알겠어? 요거 봐봐. 기울기가 0이지? 이거는 기울기가 올라가지? 기울기가 내려가지? 응? 그러면 이제 요 T에 대해서 간단하게 미분만 하면 되는 거야. 응? 요 식 있지? 요거를 뭐에 대해서? S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 응? 이게 이제 뭐 대출 과정에서는 이걸 내가 유도를 해줄 거들랑 중간고사 같은 것도 내고. 근데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유도 필요 없지. 이 결과만 좀 알아주면 돼. 응?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간단하게 미분을 해보면 어떤 식이 나옵니까? 이런 결과만 좀 알아주면 된다. 이 결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문제 그냥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 외우는 방법도 얘기해 줄게. 요게 이제 이거를 풀어보면은 요게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요게 바로 요거야. 그래서 요거를 근사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주면 된다. 근사식은 작은 거는 다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남는 거, 작은 거 무시. 이걸 이제 근사화 시켜주면 여기서는 요거 하나 남고 여기서는 요거 하나 남아. 응? 그러면 요거는 뭐 했었지? 곤선비 제곱에 요거. 곤선비 제곱에 요거 했었지? 그래서 결론. 요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제 또. 자, 빨리 봐. 요거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어? 요 과정 뭐 공부 아주 잘하는 친구들 1% 한번 유도해 봐. 하지 마. 응? 그냥. 그래서 요식만 여러분들 요식 외울 수 있지? 요 두 개만 외우면 돼. 응? 왜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거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거든, 랑.